안녕하세요. 박재진 변호사입니다. 오늘은 좀 분위기가 다르죠? 이 백그라운드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네, 좀 편안하게 여러분하고 이야기 나누기 위해서 좀 백그라운드 좀 바꿔봤습니다. 자, 오늘 제가 전해드릴 소식은, 좀 우려가 되는 사항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, 합니다. 무엇이냐 하면은, 이제 4월 달에 접수한, H1B, 신청서들에 대해서 이제 추가 서류들이 막 발송되기 시작했어요. 그 중에서 좀 눈에 띄는 사항이 있어서 여러분께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. 눈에 띄는 사항이 뭐냐면, 학생 비자, 특히 이제 OPT 스테이터스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, H1B 신청을 하셨을 때, 지금 이민국에서, OPT 스테이터스 규정을 잘 준수했는지 여부를 증명하라 라는 추가 서류 요청들이 지금 막 나오고 있어요. 왜 이것을 보내는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, 네. 3월부터 미국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실업난이 발생을 했고, 그리고 OPT 스테이터스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실업난을 비껴갈 수 없기 때문에 이민국에서는 이분들이 규정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 그것을 증명하라는 것을 또 추가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 뭐잘 알고 계시죠? 학생 비자로 또 OPT 스테이터스 유지하시기 위해서는 1년짜리 OPT를 받으신 분들은 90일 이상 일을 못 하시는 기간이 있으시면 안 되시고, 또 17개월 연장 받으신 분들은 120일, 그리고 24개월 OPT, 스템 OPT 받으신 분들은 150일 이상 일을 못 하시는 기간이 있으시면 안 됩니다. 그리고 또그 일을 하시는 직장이 본인의 전공과 맞아야 돼요. 네, 본인의 전공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분야에서 일을 하셔야만 되는 거고, 또 일주일에 20시간 이상 일을 하셔야 돼요. 그러니까 요것을 지금 확인하겠다는 겁니다. 이민국에서. 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이번에 다 대거 레이오프 됐고 했는데 너는 어떻게 됐어? 그리고 너 일을 잘 하고 있었어? OPT 규정을 잘 준수하고 있었는지, 일주일에 20시간 이상 잘 일을 했는지, 그것을 다 증명하라. 증명하셔야겠죠. 뭐, 그동안에 일을 하셨던 곳, 뭐, 여러 고용주가 있을 수 있죠. 네, 그러니까, OPT가 시작된 날로부터, 현재까지 일을 하셨던 고용주들로부터 고용 확인서를 다 받으셔야 될것 같고, 그 고용 확인서에는, 그 회사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, 이 사람은 어떤 전공을 했고, 그래서 전공과, 일치하는, 그런 잡에서 일을 했다. 일주일에 몇 시간씩 일을 했고, 페이는 얼마를 받았다. 라는 것을 증명하는 확인 편지가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페이를 받으셨으면 페이 스톱, 또 페이롤 레코드, 뭐 이런 것들을 같이 첨부하셔야 되고요. 또 체크를 받으셨으면 체크 카피해가지고 거기다 같이 첨부하시고. 그리고 일주일에 20시간 일을 했다라는 것을 증명하라고 하니까 증명할 수 있는 방법들이 사실 고용주의 편지 아니면 페이롤에 내가 일주일에 얼마씩 일을 했다라고 해서 받으신 금액 또는 일하실 때 찍으셨던 그 타임 카드 같은 거, 네. 그런 것들을 같이 모아서 제출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지금 이민국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미국 전역이 지금 실업 사태를 겪고 있는데, 어떻게 그 실업 사태를 겪고 있는, OPT에서 H1B 신청자들을 걸러내겠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이 이 영상 참조하셔서, 서류들 잘 준비하셔서, 추가 요청 서류 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 다음 비디오도 봐주세요. 구독 잊지 마시고요.